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아마도 사랑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준 이야기는 썬다싱의 설교 중 소개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을 하면 500루피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박을 하다가 관리들에게 적발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한 명은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한 명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집 아들은 즉시 500루피의 벌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 아들은 벌금을 내지 못하여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벌금을 벌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돌에 손을 찍히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여 피가 흘렀습니다. 감옥 창문을 통하여 면회온 어머니의 손을 본 그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난 그 상처들은 무엇인가요? 손가락에 흐르는 그 피는 또 무엇인가요?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구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단다. 마침내 어머니는 500루피를 마련하여 아들을 감옥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부자 젊은이가 그 아들을 불러 주사위 놀이를 하자고 깨웠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두 번 다신 그 일을 하지 않겠네. 자네는 쉽게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나는 어머니의 노동 같담 그리고 어머니의 상처와 피로 말미암아 풀려났다네. 어머니에게 그러한 고통을 안겨준 이런 도박을 앞으로는 쳐다보지도 않겠네. 이 일화를 소개한 후 썬다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 젊은이와 같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이 그저 쉽게 얻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범죄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의 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는 심한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등은 채찍에 길게 파이고 이마는 가시관에 날카로운 가시에 찔렸으며 손과 발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것입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지금까지 사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준 썬다싱의 설교 일화였습니다. 진짜 살기 좋습니다.